안녕. 우리는 놀아줘 클럽의 지호, 승리, 수아, 안녕입니다. 와! 오늘은 게스트가 있습니다. 그럴 줄 알았습니다. 저희 세계에 저 의자 그냥 있는 것이 아닐 맞아요, 것이야. 맞아요, 저거 세계. 자, 게스트를 한번 불러봅시다. 하나, 둘, 셋, 나와주세요. 우와! 우와! 옆으로 가자. 와, 심장 떨려요. 오늘의 게스트는 바로 성우님들입니다. 와, 남들. 자, 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2022년 4월에 입사한 대교 10기 전속 성우 황혜준입니다. 와, 저희 2022년 4월. 네, 안녕하세요. 저 옆에 황혜준 씨랑 같이 이제 2022년 4월에 입사하게 된 대교 10기 전속 성우 이지연입니다. 와. 반갑습니다. 와, 원더신이에요. 안녕하세요. 저는 2018년에부터 성우를 시작한 대교 8기 성우 박민기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야, 이거 너무 야, 너도 2018밖에 안 됐구나. 2006년에 입사한. 와! 저 2007년생인데. 네. 반갑습니다. 남도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와, 너무 팬입니다. 자, 오늘 진짜? 이분들과 재밌는 링피치. 게임을 할 거예요. 와! 너무 좋아요. 네. 링피치 하나요? 링피치. 빅토리! 와! 와! 자, 오늘 이분들과 재밌는 진실 게임을 할 거예요. 진실 게임? 네. 아바타 진실 게임! 놀아줘 클럽 멤버 중 한 명은 무대 뒤에서 성우 중 한 명의 토크를 지시한다. 아바타로 선택된 성우는 지시에 따라 질문에 답을 한다. 나머지 놀아줘 클럽 멤버는 성우 중에 누가 조종을 당하는지 맞춰야 하는 게임! 그러면 놀아줘 클럽 친구들은 내려와 주세요. 우와, 우와, 너무 잘생기다. 우와! 우와! 네, 놀아줘 클럽 많이 성장을 했네요. 귀여워 말하는 게. 놀아줘 클럽에서 이렇게 대담을 볼 수가 있다는 게. 무대 뒤에서 아바타를 조종할 사람은 걸령! 자, 그러면 아바타 진실 게임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누가 아바타인지 함께 맞춰보세요. 각자 오늘 아침에 먹은 음식을 한번 말씀해주세요. 네. 네. 5초 동안 교신할 시간을 드릴게요. 1, 2, 1, 네, 교신 끝났습니다. 네, 저는 돼지고기 김치찌개입니다. 돼지고기 김치찌개. 아우, 맛있죠? 8글자. 네, 저는 마이쮸 딸기만 먹고 왔습니다. 순한 맛이 더 맛있는데. 아니. 저는 네. 에너지바요. 에너지바. 바람이죠. 삼계탕에 인삼죽을 먹고 왔습니다. 야, 아주 든든하게 챙겨 먹었어요. 자, 다음 질문. 가장 기억에 남는 애니메이션 대사를 해주세요. 5, 4, 3, 2, 1, 나로 발사. 자, 끝났나요, 다들? 비가, 비가! 피카츄요? 그러면 어디서 건너가 없어요, 들렸는데? 그러니까. 자. 물에 젖은 남자는 아름다운 법이거든. 우와. 우와. 놀아줘 클럽을 시작하겠습니다. 김성준 그 아나운서님 그. 우와. 기다려주세요. 추우님하고 같이 할게요. 우와.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우와. 가장 좋아하는 혹은 기억에 남는 애니메이션 노래 한 소절을 해주세요. 노래. 애니메이션 노래. 5, 4, 3, 2, 1. 내 어린 시절 우연히 들었던 잊지 못할 한마디. 미안해 솔직하지 못한 내가 지금 이 순간이 꿈이라면. 네, 무슨 노래죠? 세일러문? 오케이. 오, 아니 자, 민기 씨. 만날 수 없어. 오! 만나고 싶은데 그런 슬픈 기분인 걸. 카드캡터 체리. 아, 이거 지금부터 아, 이,
너무 좋아. 도라에몽? 도라에몽이요? 도라에몽. 아, 네. 좋아. 자, 무슨 노래인지 알 것 같아요. 다음은 주인공을 위협하는 괴물의 목소리를 한번 내주세요. 너무 어려워요. 혜준님부터 시작. 아이고 해호. 백연맨인가요? 딱 박걸령. 위협하는 거 맞죠? 어. 것 자, 악순비 잡아먹겠다. 어? 박걸령. 제발 먹어주세요. 맨날 권영이가 안 쓰면 다는 말이거든요. 네, 이게 드리블 승비를 통해서 했다는 것 자체가 권영이가 있을 확률이 높다는 거죠. 여긴 내가 접수하겠다! 우와! 아우, 정말 엄마 말 좀 들어, 차두야! 우와! 왜 자꾸 이런 것만 떠오르지? 다 권영이가 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얘가 유치하니까 자꾸 애니메이션만 하면은 왜 얘가 다들 건영이 흉내 잘 내네요. 노라조 클럽 여자 멤버들한테 고백하는 달달 멘트. 우와! 두근두근. 안 해. 안 해. 이거 박걸령인데 이거? 와, 안 해가 진짜 박걸령인데? 진짜. 안해 와. 이수아, 누난 내 여자니까 너라고 불러도 돼? 우와, 상콩. 손발 사라질 것 같아. 왜요? 승빈아, 나랑 함께 해줄래? 와, 이거 진짜 손발 사라질 것 같아요. 나한테 하는 말이 아닌데 이게 장난없네요. 자, 안승비, 이수환 너무 몰입하지 말고 지금 맞추는 게임이에요. 지금 너무 좋아하고 있어 지금. 자, 도영님 가주세요. 도영, 나 그만 쳐다봐요. 커피 한잔 할래요? 우와. 근데 이게 진짜 안해가 너무 세다. 그러니까 안해가 안해. 너무 어려운데? 안해. 안할 거야. 진짜. 안해. 약간 이 느낌이 걸려 있는 느낌이 강하다. 부모님께 용돈 달라고 떼 쓰는 대사. 엄마, 나 2만 원만. 걸려요. 이렇게 작은 액수를 부르는 맞아, 걸려요. 아니야, 이게 근데 이게 작은 액수를 부를 리가 없어. 아, 맞아. 용돈 줘! 걸려요, 용돈 줘, 용돈! 걸령이 아닌 것 같아요. 아니. 걸령이는 다른 리가 받아, 받아! Give me a $1. 엄마, 아빠, 저리 100원 주세요. 너 파도 김미호 원달러? 원래가 이걸 생각을 해놨다고. 랩 이쪽으로 그래? 생각을 잘 안 해. 맞아, 랩 그래. 엄마, 용돈 주대요. 용돈 좀 주대요. 태어나 처음 해보는 소리. 이것도 약간 나 너무 눈물 나와요. 근데 민규님이 이제 원달러 딱 1,200원이라고 하셨는데. 액수가 걸레가 보기에 맞아. 건유 오빠는 1,000,000원, 1억 달러가 아니라 10달러 아니면 million dollar은 이제 보일 텐데. 처음에는 민기님이신 줄 알았어요. 에너지바 이렇게 또 단순하니까 단순하게 얘기했겠지 했는데 2만 원, 그리고 안해 뭐 이런 것들 쳐서 보이니까 자꾸 혜준님이신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들더라고요. 그죠? 약간 지금까지 봤을 때는 도영분이 건희 오빠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약간 애니메이션 장면을 연기할 때도 웃긴 것밖에 안 나와서 건희 오빠가 어떻게든 웃겨보려고 하는 오빠인데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제 아내까지는 이제 혜준님이신 줄 알았는데 이제 그 다음 질문 들어보니까 그 민기님이 계속 맞아. 이 수신을 하고 혼자서 이거
어? 나만 거 괜찮은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민기님인 것 같아요. 걸렁이에 대한 얘기를 너무 많이 해서 뒤로 갈수록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우리가 약간 좀 헷갈려. 아, 건이 오빠 똑똑해졌다. 아니지, 걸렁이는 제대로 하는데 저희 성우분이 어떡하실까요? 저분들이 연기를 잘 하시오니 계신 것 같아요. 평생 고기 공짜 먹기, 평생 해산물 공짜 먹기. 평생 고기가 공짜예요. 당연히 고기가 먼저. 평생 해산물 공짜라고. 아무래도 단가가 해산물 쪽이 더 따로. 평생 고기 공짜요. 그냥. 오. 뭔가 점점 의심이 가해지고 있어. 해준이. 맨날 오빠 뭐 먹을래? 싫어. 왜? 그냥. 해산물 많이 먹기. 해산물을 더 좋아하니까. 근데 건녀 오빠 알려줬었는데 건녀 오빠 조개를 못 먹어요. 싫어해요. 싫어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반대로 저희가 고기를 좋아하는 걸 알고 해산물이라고 말했을 확률이 높을 것 같아요. 월마다 평생 150만 원 받고 평생 백수로 살기. 그리고 월 700 받고 직장인으로 살기. 백수로 150이라고 로또 산다고. 어, 잠시만. 걸령이다. 로또면 걸령이다. 맞아. 와, 걸령이다. 어. 근데 연기를 잘 하시는 거 있으면 직장인으로 700 말했고요. 이제 하고 싶은 게 있다고 하네요. 하고 싶은 게 없어. 맞아, 건녀 오빠 하고 싶어. 지금 편하게 사는 게 제일 하고 싶어. 700으로 살기. 많으면 많을수록 좋으니까. 아니야.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가 아니야. 직장인으로 700 벌고 살기. 이유는 직장 다니면서 쉬는 날은 또 쉬면 되니까 돈도 많이 벌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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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영님 맞는 거 같나? 맞는 거 같은데? 로또 1등 당첨 번호 알려주기 vs 위험한 사건 날 때마다 미리 알려주기. 자, 교신해주세요. 로또 1등 번호 받기요. 죽기 전에 쓰면 된다고. 걸령이다. 와, 걸령인데? 이런 건 걸령이밖에 없어. 그 위험한 거 미리 알기. 사람들이 쉽게 할 수 없는 경험이니까 특별할 것 같다고. 이렇게 깊은 생각을 하는 친구. 아니야, 맞아. 오빠는 그냥 단순해. 얘는 어떤 애인 거야? 이미지가 위험한 일 피하는 걸로 노라족 클럽 친구들 피해 다닌다고. 아, 우리를 피해 다닌다고. 위험한 사건 미리 알고 피해가기. 이유를 아까 내가 찌질거리 못 들었거든. 다시 한번 말해줄래? 아, 연기 같아요. 연기다. 워낙 연기를 잘하시잖아요. 진짜 다시 말해줘. 조용히 하자. 들으시죠. 위험한 사건은 생명과 직결될 수 있으니까. 아니야. 직결은 아니라고? 생명과 관련될 수 있습니다. 아, 그래. 연기 잘하셨다. 관련도 안 써요. 아니야. 생명이랑 통하니까나 이런 좀 단순한 단어들을. 걸령이가 최근에 되게 좋아했던 영화가 하나 있는데요. 그게 어떤 건지 이제 한 번씩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짱구 극장판. 어차피 친구들은 다 아는 건데 말해서 뭐하냐고 말 안 하겠다고 합니다. 스파이더맨이요? 오! 네. 잘못 들었나? 타이타닉? 이게 저는 탑건을 생각했거든요. 탑건을. 탑건이 안 나왔어요, 지금. 저는 안에서 너무 꽂혀버렸습니다. 저는 혜준님인 것 같습니다. 저도 뭔가 혜준님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건녀 오빠가 많이 얘기하는 단어를 평소에 많이 얘기하는 단어를 돈! 맞아, 로또. 한방! 이런 거. 저도 혜준님인 것 같아요. 미래를 생각하기보단 지금 이 순간을 즐기는 애여서 딱 그 말 한 게 딱 건령인 것 같아요. 오케이. 하나, 둘, 셋. 혜준님인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건령이는 무대에 올라와서 아바타 뒤에 서주세요. 우와! 세워서 대표님. 자, 과연 합시다. 이동해주세요. 자, 이렇게
잘 모르겠는데요? 진상 아저씨네. 뭘까요? 일부러 여자 뽑으신 거 아니죠? 설마. 들은 사람 아니고요. 와. 아, 와. 아, 네, 저는... 진짜? 입니다. 예. 진짜요? 야, 부럽다. 너무 수고하셨어요. 예. 내가 와, 제가 우와, 후보 중에 도연분이 계세요. 제가 완전 충격 그 자체예요, 진짜. 아, 솔직히 그 혜준님 아니면 민기님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도영님은 제 예상 후보에 안 계셔서 너무 너무 지금 당황스러워. 오빠, 오빠, 나 오빠한테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오빠는 혜성을 싫어하잖아. 일부러 그래가지고 내가 바꾼 거. 그러니까 조건을 맞췄어, 그 아까. 일부러 그랬다고, 그러고. 너무 놀래가지고 나. 맞아, 맞아. 오빠 두개 싫어한다고 하고. 나는 아예 해산물 자체를 싫어해가지고 했는데 일부러 바꿨거든, 내가. 너 오늘 나랑 해산물 좀 먹으러 가자. 네, 오빠 가자. 우리 아, 점심 때 피디님한테 맞아, 해산물 사달라 하자. 어안에서요. 어안에. 너무 분명히 맞힌 거예요. 진짜 뭐 야 이거 좀 하자 하면 어안에 응 싫어, 응 아니야 이러는 게 걸레 말투니까 어 안에 말투만 듣고 너무 확신이 돼버린 거예요. 그 걸령 씨가 왠지 그런 말투를 쓸 것 같아서 너무 좋아, 진짜 맨날 공격이거든요. 생각을 해보고 응 안에가 이렇게 클 줄 몰랐죠. 잘 속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와, 아 너무 깜빡했어. 아, 뭐 저는 뭐 한 표도 못 받은 거에 대해서 뭐 큰 후회는 없고요. 이제 저는 혜준 씨랑 같이 생활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계속 보는 걸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이거는 혜준 씨가 권령군을 통찰한 게 아니라 그냥 본인 그대로를 보여드린 거다. 진짜요? 아 너무 너무 닮으셨구나. 이렇게 큰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이제 정식 연령이 초등학생에서 중학생밖에 안 된다는 걸 인정받은 것 같아서 너무 좋네요. 놀리신다. 저는 같이 생활한다고 하니까 놀랬어. 같이 부부인 줄 알고 지금 아니에요, 아니에요. 깜짝 놀랐어. 당황. 아니야. 회사 생활 같이 한다. 아. 그러니까 같이 있는 시간이 많다. 사무실에서. 나름대로 저도 이제 권령군을 놀아줘 옛날 할 때부터 좀 오래 봐와서 나름대로 좀 알고 있다 생각했는데 아니었다. 좀 더 많이 더 배우고 공부하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나는 아까 승비 형이 맞췄을 때 깜짝 놀랐고 야 진짜 이 놀아줘 클럽 친구들이 서로를 너무 잘 아는구나. 속인 것까지 맞출 그거는 진짜 모르는 거거든. 같이 생활하는 둘도 서로 모를 수 있는데 너무 놀랐고 대박이다 했는데 마지막에 사실 이게 들릴 때 정답을 말할 때 여러분들이 같이 토크를 하니까 소리가 어떻게 들리냐면 뭐 탕수육이면 자연스러워 이렇게 들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길게 말하는 게 잘 안 들리더라고. 그래서 도박이다 대놓고 물어보자 그랬는데 난 이거 완전 대놓고가. 쉽게 맞추거나 함정이 되겠구나 했는데 다행히 함정처럼 된 것 같아가지고 아 진짜 그냥 도박을 했는데 도박이 성공한 것 같아서 기분이 좋네요. 네, 진짜 아까, 안 들렸던 건데 네. 와 연기 진짜 잘하신다. 역시 성우분이셔서 역시, 역시 잘하시구나. 아, 저 네. 아까부터 수원이한테 도영분이신 것 같지 않아요? 맞아 계속 얘기했어요. 지 오빠랑 아니야 야 니네 둘이만 얘기하는데 내가 어떻게 알아. 혜진이야 이러니까 저도 거기에 소가 넘어갔어요. 말빨이 좋았다는 걸로 재밌었습니다. 노라조 클럽은 실패했습니다. 박수. 실패했는데 박수를 왜 돌려? 왜 돌려? 왜 돌려? 여러분 오늘 재밌었나요? 앞으로도 노라조 클럽과 한국 성우들 많이 사랑해 주세요. 지금까지 노라조 클럽이었습니다.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포켓TV 구독해주세요.